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보여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라메르입니다. 지금부터 아티스트 한보여를 소개하는 아트온에어 예술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작가의 작품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한보여 작가는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과 관계된 것에서 비롯한 그림 소재로 사용합니다. 한보여 작가는 매우 독특한 자신만의 화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함께 가요입니다. 가운데 사람을 한번 볼까요? 단순화된 눈, 코, 입이 큼직하게 들어있고, 머리, 목, 몸통, 그리고 팔과 다리, 발로 나눠지는 단순화된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 인물은 박수를 치고 있는 한보여 작가이고, 그 양옆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9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림인데, 인물들이 투명하게 겹쳐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중첩된 표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엉켜 있더라도 겹쳐진 부분을 한 번에 빠르게 그려내는 것이 한보여 작가의 큰 특징입니다. 마치 머릿속에 설계도면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기계로 프린트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그림을 그려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 작업을 할때 욕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대리석에서 형상을 꺼내는 듯 조각 작품을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보여 작가도 그림을 그릴 때흰 종이에 자신의 머릿속 형상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몸의 방향도 여러 방향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팔의 모양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모양도 직사각형도 있고 유선형 같은 기하도형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런 한부열식 단순화, 중첩, 은화, 기하도형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한부열 작가의 특징입니다. 한부열 작가는 그림 속에 도형을 함께 사용하며 단순하고 겹쳐지게 모든 것을 사람처럼 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업어줘요입니다. 역시 복잡한 자세를 단순화시켜서 겹쳐지게 그렸습니다. 총두 사람이 등장하고 각 사람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쌍으로 함께 보입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그리는 그림도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손모양을 따라가 볼게요. 손모양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렇게 이어지고. 또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빨간 손톱이 보이는 것은 손등을 나타내고 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없는 것은 손바닥 앞모습을 뜻합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들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뒷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의 몸중 등판을 단순화시킨 것을 알수 있고, 각각 다른 질감을 나타낸 것 같은 옷의 무늬, 작품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아줌마들의 파마 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원과 유선형, 기하도형을 함께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한보여 작가의 작품 중에서 드물게 공간이 중심이 되는 우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소재로 그린 그림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직사각형 빌딩이 나오고, 아파트의 층이나 동 호수를 나타내는 숫자, 한 가구를 나타내는 듯한 모듈화된 사각형, 그속 사람들을 화면 속에 구성하여 표현합니다. 우리 아파트 작품 속에 505동에 사는 분이 한보여 작가로 추정이 되고요. 역시 모서리가 이렇게 한번 꺾인 요 하나의 가구가 한 가정, 한 가구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건축물이나 공간,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그림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생각해요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보여 작가의 작업 방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보여 작가는 이 신문지와 30cm 자,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평소에 그립니다. 많이 그릴 때는 하루에 100장 이상 그릴 때도 있을 만큼 그 양이 엄청난데요. 매일매일 행동하는 그 루틴이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준 숙제를 해소하듯이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냅니다. 한보여 작가가 그리는 그림의 소재가 대부분 이 신문지 작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내용은 예전부터 꾸준히 그려오던 어떤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전혀 새로운, 한 번도 그려지지 않았던 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우선 신문지를 한 번 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접어서 이렇게 4분의 1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뒤집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신문지를 펼쳐내면 총 화면이 4개가 구성이 됩니다. 이 생각해요 그림은 이 그림의 네 모퉁이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을 이 신문지 작업의 방식을 차용해서 그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보여 작가의 작품에서 움직임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팔 모양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으로 흔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팔과 함께 옆 라인을 보시면 보통 일자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엉덩이와 허리가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보여 작가에게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실룩실룩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답합니다. 한보여 작가의 작품 소재 중에 자신의 경험적인 바탕, 경험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런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별과 별똥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있네요. 아래 있는 두 사람, 갈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지 않으세요? 네, 바로 실룩실룩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두 한껏 흥이 나서 제대로 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걸까요? 바로 불꽃놀이를 표현한 장면입니다. 중국의 설날, 춘절은 불꽃놀이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요. 중국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한보여 작가는 사람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즐겨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가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별만세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후에 한보여 작가는 별비 내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대상을 의인화하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한보여 작가는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어떤 문자를 머리로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그렸고요. 또 볶음밥이나 라면 같은 음식이 머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마른 모 혹은 타원의 형태의 얼굴을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손 또는 발을 그려서 손사람, 발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목이 우리 가족입니다. 한보여 작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좋아하는 비누방울 놀이를 할 때의 장면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계신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가족상봉할 수 있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해설할 마지막 작품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가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커튼 달빛인데요. 아래에 사선으로 이렇게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그 사이로 달이 보입니다. 이 달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보통 한보여 작가는 달을 그릴 때 자로 잰 듯 굉장히 정확하게 혹은 정확한 동그란 원으로 달을 그리는데 이 작품에서 달은 좀 어그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달은 유일하게 이 그림에서만 등장합니다. 또 귀여운 작은 얼굴들이 한 쌍씩 모여서 규칙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창문에 비친 빛들의 산란처럼 느껴집니다. 어두운 밤 유리창에 굴절되어 두 개로 퍼져 보이는 빛의 조각들을 잡아낸 작품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해설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림과 다른 그림들도 라메르 갤러리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는데요.
두 눈으로 직접 작품을 봤을 때 감동이 훨씬 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비대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전시를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지금 옆방에서는 한창 한부열 작가님이 라이브 드로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시 카메라를 조정하고 5분 후에 한부열의 라이브 드로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